자, 오늘 찍은 영상은 쿠키롱 킹덤. 요즘 이 게임이 엄청 핫하다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과연 쿠키롱 킹덤은 어떤 게임일지 저와 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초반에 조금은 아주 조금은 해놨어요. 아주 조금은 쿠키하우스까지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토를 확장해야 되네요. 숲에 있는 괴물들을 처리해서 그 숲을 자기의 영토로 바꾸는 거구나. 이상한 소리가 나는 숲. 와, 근데 개많아. 스킬써 번개요 쏟아져라. 야, 어디다 써 번개? 어디가? 야, 번개 어디가? 아, 그래도 다행히 다 잡았네요. 자, 그렇지. 번개 또 써. 번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 몸통 박치기도 써. 이거야. 그렇지, 잘 싸우고 있어. 야, 나 벌써 딸기맛 쿠키 피가 없는데 클리어. 쉽네요. 자, 숲을 클리어했고 이제 이 체크 표시를 누르면 영토가 확장된다. 자, 이번엔 쿠키 커터를 사용해서 쿠키를 뽑아야 되는 거겠죠? 오, 야, 쿠키 왜 이렇게 많아? 엄청 다양한 쿠키가 있는데? 예, 뾰로롱. 뭐야, 왜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해? 뭐야? 자, 찍어서 과연 어떤 쿠키가 나올지 좋은 건가? 매운맛을 보게 될걸? 매운맛을 보게 될걸? 칠리맛 쿠키. 에픽이네요. 칠리맛 쿠키 얻어주고 왕국에 누가 찾아왔나 봐. 얼른 나가서 환영해주자고. 자, 그러면 칠리맛 쿠키도 사용해보자고요. 얻었으니까. 잠깐, 너희만 가리고 나를 빠뜨리면 안되지. 팀 설정 버튼을 눌러봐. 자, 칠리맛 쿠키 에픽이니까 강력하겠죠. 자, 가보자고. 자, 롤케이크 나무수. 다른 케이크 늦게가 나왔지만 한번 스킬 써보자. 우와. 자, 돌진, 휘두르기, 번개 떨구기. 얘네 다 쓴 게 칠리맛 쿠키보다 안 좋아요. 어떻게 이거? 이것이 에픽의 힘? 그러면 에픽을 많이 뽑을수록 유리하겠네. 자, 바로 스킬. 그렇지. 에픽이라 그런지 보스도 안 방해. 보내줘 버리고요. 뭐야, 너무 쉽잖아. 자, 바로 두 번째는 새로운 쿠키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에픽 쿠키가 있으면 굉장히 깨기가 쉽겠죠? 바로 뽑기 가야지. 자, 지금 저에게 15,000개의 크리탈이 있는데 그러면 다섯 번밖에 못 뽑잖아. 안돼 안돼. 자, 킹덤 패스 활성화 시키고요. 좋아, 바로 킹덤 패스 사주고. 개종당 한 번밖에 못 뽑는다고? 당연히 구매해야지. 자, 바로 12,000 크리탈 추가 구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씩이나 할 수 있는 여기 있는 9,999 크리탈 두 번 전부 다 구매합니다. 무려 5만 크리스탈로 뽑기 들어갑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에스프레소 맛 쿠키가 가장 좋다고 하니까 바로 써봅시다. 간다. 어? 두 마리가 나오면 좋은 거라고 들었었는데? 아, 마녀의 눈이 빨가면 좋은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대신에. 자, 한번 봐볼까? 팬케이크 맛 쿠키 귀여운데? 자, 딸기 맛 쿠키 이미 있는 거잖아. 뭐야, 열 번 뽑게 했는데 쿠키가 두 개밖에 안 나왔어. 이게 말이 돼? 안 되겠어. 한 번 더 간다. 어, 3마리가 떴어요. 이번 뭐야? 좋은 거야? 어? 눈이 반짝거리면서 하트가 뜨는데. 이거 어찌된 일이야? 찍어. 에스프레소 맛 쿠키 나오나? 뭐야, 아보카도 또 나왔잖아. 어? 색이 좀 달라요? 이게 그 에픽 쿠키? 그렇게 부드러워서야 되겠어? 뭐야, 호밀맛 쿠키? 그 외 천사맛 쿠키까지 떴지만 에픽은 호밀맛 쿠키 하나네요. 뭐야, 에스프레소맛 쿠키 출혈 확률 업이라며. 자, 간다. 자, 눈이 반짝여야 돼. 어, 눈이 반짝이는데 하트까지 나와요. 자, 과연 이번은 어떤 에픽이 나올지. 자, 가보자고. 어, 바로 에픽. 과연? 각오해라. 각오해라. 뭐야, 뭘 각오해? 감초맛 쿠키? 엄청난 쿠키가 나왔구만 이거. 하지만 에스프레소는 아직까지 안 나오네. 자, 눈을 반짝여 마녀야. 하트 눈. 그렇지, 하트 나오고요.
자, 이번에도 에픽이야? 자, 찍어! 자, 과연 어떤 에픽이 나올지! 에픽도 중복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중복 안 되길 기도하면서 에스프레소맛 쿠키가 용사맛 쿠키? 어, 이게 아닌데? 에픽? 아, 이게 에픽이구만! 간다! 자, 과연 어떤 쿠키? 세상을 구원하는 어? 명을 받은 쿠키가 바로 나다! 무슨 쿠키야? 성당이 나와! 마들렌 맛 쿠키? 신의 가호가 따른다. 내가 가는 길에 신의 가호가 따른다. 마들렌 쿠키 떴고요. 진짜 쿠키는 진짜 종류별로 다 모으고 있는데 이건 에픽이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렇지! 반짝이는 눈과 하트가 나오면서 자, 과연 어떤 에픽이 나올지 궁금한데? 자, 과연 자, 나와라 엄청난 에픽 쿠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어?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스파클링 맛 쿠키. 자, 한 번 더 간다 그러면 바로 에픽 나와줘야지. 자, 찍어. 자, 이번엔 또 어떤 에픽이 나올지. 자, 과연 가자. 제 실력을 보여드리죠. 제 실력을 보여드린다고요? 민트 초코까지 나왔어요. 야, 쿠키들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 아, 여기구만. 속을 뻔했어. 감히 날 속여? 포도주스. 뱀파이어 맛 쿠키? 즐기라구. 근데 어느덧 벌써 11,000개밖에 안 남았네. 오, 이번엔 에픽이에요. 그래도. 자, 과연. 근데 에스프레소 쿠키가 확률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게 말이 돼? 자, 나와라. 좋아, 에픽 차례다. 간다. 뾰라롱. 어? 어둠의 시대가 곧 도래한다고? 성류맛 쿠키? 오, 예쁜데? 자,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밖에 못 뽑는데 이거는 좋아, 딱 6,000개 마친 다음에 고급 뽑기 들어갑니다. 어떤 쿠키들이 나올지. 아, 이러면 쓰레기잖아. 하지만 처음 보는 탐험가 맛 쿠키랑 당근맛 쿠키, 비트맛 쿠키까지, 양파맛 쿠키까지 나왔네요. 저 이제 너무 많이 뽑아서 마일리지로 잔뜩 쌓였어. 이거 어떡해, 이거 마일리지로 쿠키를 살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뽑은 강력한 쿠키들로 한번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보러 갑시다. 넘어가요. 자, 전투 준비. 엄청난 쿠키를 데려왔다고. 전부 다 에픽이라고. 아, 이게 놓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놓을 수 없는 곳이 있구나. 아니, 전부 다 에픽으로 간다. 에픽이 너무 많잖아, 이거 어떡해. 감초맛 쿠키가 사기라고 하던데. 자, 이렇게 가봅시다. 시작하자마자 전투력이 거의 8,000. 자, 간다. 뭐야, 돈도 주잖아. 어, 점프로. 이거 쿠키런이잖아. 왜 쿠키런이 나오는 거야. 자, 바로 간다. 스킬 감초맛 쿠키. 오, 무슨 검은 번개를 떨고서 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바로 마들렌 맛 쿠키. 아, 검기를 날리고 민트 초코맛 쿠키는 아, 체력과 공격 속도를 증가시켜주네. 뭐야, 다들 좋잖아. 성류맛 쿠키는 오, 얘도 체력 회복과 공격력 증가. 완전 버프잖아. 뱀파이어 쿠키 가라. 오, 상대 뒤로 가서 때리는 그런 공격을 사용하네요. 오케이, 다 죽여버려. 뭐야, 바로 몸통 박치기. 자, 그렇지, 다 죽여. 이렇게 클리어. 뭐야, 에픽 있으니까 너무 쉽잖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일단 왕국으로 가 재정비를 하자. 자, 경험의 별사탕으로 쿠키를 3레벨로 만들라고 하네요. 뭐야, 나 잘못 클릭했는데 뭔가 뭐야. 아니, 쿠키를 먹이라서 클릭했더니 에스프레소맛 쿠키가 나왔어요. 뭐야, 이제 다른 애한테 다시 먹이는 거야? 뭐야, 어쩌다 보니까 뭐야, 나야 좋지. 이게 제가 아까 뽑기 하면서 얻었던 조각들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이 다크 초코. 안녕하세요. 아, 다크 초코가 같이 생겨놓고 다크 초코가 아니네. 다크 초코랑 허브 맛 초코가 굉장히 사기라고 하니까 바로 여기 마일리지 1,000개나 있거든요. 자, 여기 있는 다크 초코 또는 여기는 허브 맛을 고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뭘 고를지 여러분들이 유튜브 댓글로 적어주세요. 영상이 올라가면 가장 많이 댓글이 달린 쿠키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쿠키가 엄청 많아졌는데 이거 뭐야, 너무 많잖아. 처음부터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거야?
안 되겠어. 쿠키들이 너무 많아. 건물 추가로 더 지어야겠어. 쿠키들 살 곳이 부족하잖아. 자, 바로 나무꾼의 집 설치해주고. 설탕 놈의 집은 뭐지? 쿠키하우스로 더 지어. 쿠키들 살 곳이 부족해. 이웃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모아두고 뚝딱 대장간까지 완성시켜주면 됐어. 쿠키들이 살 곳이 늘어났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나무꾼의 집과 뚝딱 대장간까지 완성. 자,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